안녕하세요. 명품 어쏘선 가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쏘선에서 양복 소매 기장 올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양복은 소매를 요만큼 올리는데 굉장히 많이 올리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애주름이 있는데 애주름 분량이 잘려 나가서 애주름 분량을 해줄 수 없겠네요. 그래서 민자 소매로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이 애주름 분량이 여기까지만 안에서 시접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추 달린 데까지 시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시접이 위에까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애주름을 못 해줍니다. 자, 이런 걸 억지로 애주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거를 아시고, 자, 소매 기장 올리는 것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매 기장을 올리는데, 단추를 따고요. 소매 기장이 엄청 기네요. 길어도 보통 긴게 아니야. 이런 건 아니 외국 사람들이 입어야 되는 옷이. 자, 단추는 따서 보관을 하고요. 소매 기장이 몇 인치인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기는 소매가 세상에 어딨어. 이게 23에다가 이게 한26 정도 되겠네요, 소매 기장이. 엄청 길죠? 보통 사람들 소매가 23이면 짧은 소매가 아닌데. 자, 이렇게 해서 소매 기장을 올리는데 몇 인치 올리냐면, 자, 양복 소매는 체크할 때 이게 분자고로 한다 그래야 되겠어요. 분자고. 초작으로 하면 열이 가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몇 인치 올리냐면 이게 3인치 반 올리네요. 3인치 반. 8분의 3이에요. 반이 조금 안 되나. 이렇게 해서 똑같이 표시를 하고요. 자, 이런 것은 잘라줘야 되죠. 자,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시접 남겨놓고 자릅니다. 자르고, 여기 또 이만큼 시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애주름 소매가 안 되고 민자 소매로 해가지고 단추만 달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애주름 만들어 줄 수가 없는 옷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소매. 자, 이 옷은 줄이는 게 많은데요. 소매만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거는 기장도 올려야 되고 어깨도 올려줘야 되고 치서. 어서 오세요. 네, 혹시 교복까지 아직 안 저 됐어요. 입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단축구멍 실을 제거해 주고요. 자, 이 안에 보면 시접이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죠. 그러면 소매 기장이 이만큼 올린데 거의 다 잘려나가죠. 애주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애주름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소매 기장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되죠, 애주름이. 이거는 그래서 애주름을 이렇게 그냥 박아버릴 겁니다, 미싱에서.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면 이 체크하는 데서 우라는 4분의 3만 빠지면은 우라가 안 빠져나와요. 4분의 3. 그래서 4분의 3만 나눠놓고 자를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양복 소매는 이렇게 싱을 붙여줘야죠. 자, 먼저 박고난 다음에 싱을 붙이겠습니다. 소매 기장을 이렇게 해서 요 끝보다 4분의 3 나오게 잘라놨어요. 자, 그럼 미싱에서 먼저 박아볼게요. 애주름이 없어지는 소매예요. 자, 이거에서 이것대로 이 분량을 이렇게 해서 박아줄 겁니다. 실도 갈아 끼워야 되겠네요.
이거는 서양곡인데요. 이거는 써야 될 게 아주 많아요. 이 꽁다리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애주름 분량 만들어서 잘라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매에 그거만 달아줄 겁니다. 단추만. 이것도 여기도 이쪽을 이렇게 해서 잘라줄 거예요. 요만큼 올라가죠. 아예 없애버릴 겁니다. 잘라버렸어요. 예주름이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 어깨 싱을 붙여줘야 되는데요. 내가 싱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싱 붙이고 소매 기장 꺾어야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소매를 뒤집고 양복은 옷이 소매 오라 사이로 통과가 안 돼요. 다 막혔거든요. 아무 그래서 따로 따로 손구멍을 다 내줘야 돼요. 수선 교실에서 양복 소매 올리는 건 처음 하는데요. 이거는 애주름을 만들어 주지 않고 바로 해주는 거예요. 애주름 분량이 없어요. 그래서 애주름 분량이 없는 소매, 못 해주는 소매를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름을 안 만들어줘요. 이거는 너무 기장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애주름 분량이 잘려져 나가요. 그래서 애주름을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매 기장을 많이 올리면 이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 줄 수는 없죠. 이거는 재단상에서 그 분량을 몸판에서 시접을 난거 났다 시접을 만들어서 애주름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리니까 그게 잘려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싱 붙이겠습니다. 어깨 밑에 싱 붙여야죠. 자 까만 접착싱을 이렇게 준비하고요. 한 이 정도 넓이를 하면 되겠네요. 좀더 넓이를 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다시 뒤집고 이제 소매를 꺾어야 되죠. 하고 소매를 꺾어줍니다. 다시 뒤집어야 되죠. 자 오라가 들어있는 소매, 양복 소매는 좀 이렇게 일이 많죠. 자 기장을 꺾어줘야 되는데요. 꺾어봅시다. 소매 이 옆에 절개선 있죠. 뒤쪽에 절개선을 놓고 이렇게 놓고 소매 기장을 최소한도로 이쁘게 이렇게 접어서 촉구가 그려진 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었네요. 소매 기장이 접어졌습니다. 이제 우라 박아주면 되죠. 자, 우라가 조금 긴 것 같은데요. 조금 자르겠습니다.
딱 접어놓고 소매 기장이 이렇게 여기 끝 접어진 데서 4분의 3 우라가 내려오면 딱 맞아요. 그냥 공식처럼 사용을 하세요. 4분의 3 이상 내려오면 안 돼요. 반인치만 잘라 있어도 괜찮아요. 4분의 3이 제일 적당하거든요. 반인치에도 소매가 당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작게 하면 소매가 당겨요. 오라가 당깁니다. 이렇게 해서 소매 기장을 접어줬어요. 접어줬고 다시 이쪽도 오라를 이렇게 소매를 들고 이렇게 소매를 들었어요. 이 손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내려놓고 확인을 해봅니다. 조금 자, 너무 길면 내로 빠져나오거든요, 소매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매 이제 박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뒤집고 이 손구멍으로 이 손구멍을 땄었죠. 이 악기하고 우라가 꼬이지 않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맞추고 악기하고 악기를 이렇게 맞췄어요. 그리고 뒤집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 뒤집어지는 동안에 이렇게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여기는. 그래야 소매가 꼬이지 않죠.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악기하고 이렇게 맞춰줘요. 이렇게 맞춰서 이거는 애줄이 뭐안 해주기 때문에 편하죠. 일반 소매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다땡 돌려서 박아줍니다. 그 잘라놓은 거 하고 몸판하고 이렇게 박아줘요. 이렇게 박아주고 이렇게 땡 돌려서 박아줘요. 박아줬죠. 박아줬으면 소매 기장이 꺾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속도면을 시켜줘야죠. 자, 이쪽에도 이제 절개선이 두 군데 있으니까 두 군데 소매 속도면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이 꺾어진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도매를 시켜줘요. 자, 이걸 못 하겠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악기선에도 이렇게 지금 접어져 있죠, 이렇게. 무슨 옷이죠? 소매 이거 아, 까만 거. 돈안 내셨어요? 예. 호불이라고 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매시켜줘요. 이 시접에서 이렇게 도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소매가 안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 다시 도매를 시켰기 때문에 다시 손구멍을 다시 넣도록 하겠어요. 이쪽도 안에 한쪽 더 해주겠어요. 악기하고 이렇게 맞추고 오늘 맵시가 좋아서 뭐 입어도 멋지네.
체형이 엄청 날씬한 체형이야. 자, 이렇게 됐어요. 안 아니고요. 전문가라 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자, 이거를요 미싱으로도 도매 시킬 수 있는데 바늘로도 도매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우면 찾고 하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바늘로. 자, 지금 여기 꺾임선이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지금 아까 꺾임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잡고 이 시접하고 시접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매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안 내려줘. 이렇게 도매 시켜줘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도매를 시켜줘요. 그리고 또 한쪽 있죠. 한쪽 더 해줘요. 한쪽만 하면 그렇고. 지금 우라로 도매가 다 돼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안 해주겠습니다. 단추도 달아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안 해도 돼요. 한쪽 하고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뒤집어요. 뒤집고 이렇게 다시 이제 속도매를 다시 하면 소매 올리기가 끝나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낼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또 할 게 있어요. 할 게 있는데 소매 우라를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기장 다 꺾어졌잖아요. 우라를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한번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만큼 이렇게 내려주고. 자, 이쪽을 딱 내리니까 소매가 딱 우라가 딱 여기만큼 이렇게 딱 됐어요. 자, 빠지지 않을 정도 이 정도 딱 소매 우라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제 딱 펴봤을 때 이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딱 한번 눌러주세요. 안에서 정리를 해서 안에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눌러서 우라가 정리가 되죠. 그럼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이쪽도 이렇게 해서 우라를 시접을 제대로 다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한번 눌러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그러고 이제 뒤집어주고 단추 달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기가 끝났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소매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껍데기에서 이렇게 가려주면 돼요. 가려주는데 하나 가려주고 소매를 이렇게 이제 잡아줘요. 원래처럼. 단추 달 자리에는 이렇게 다리를 꽉 눌러주는 거예요. 단추 달 자리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소매를 딱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안 눌러져 있죠. 앞에 쪽에는 여기는 눌러져 있어요. 끝에는 단추 달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켓 다리는 거 영상에 올려놨거든요. 잘 보시고 자켓을 잘 다릴 줄 알아야 돼요. 소매를 다리고 이렇게 이제 단추 달아주면 소매 올리기가 끝났어요. 이쪽도 이렇게 다시 달아볼까요? 어제 바지? 어제 바지? 네.
네. 비장하고. 비장하고? 네. 비장도 있었나? 아, 비장이 통, 통, 통. 통? 네. 까만 바지 아니었어요? 네, 까만 바지. 통도 줄였어요? 네. 글쎄요? 줄였네. 그거 아닌가? 이거를 줄여보세요. 알았어, 이거 샀고. 뭐 타고? 뭐 싸고? 뭐 찾고. 찾고. 그거 아닌데? 양복 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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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 양복 바지. 네. 허리 늘리고. 네. 누비는 건 아니죠, 이거. 누비는 거니까 몰랐죠. 자야. 예쁘게 해놨어요. 카드 안 되는데요. 이모 수야 가자 이제 가자. 야, 네 아빠 닮았네. 용감하겠네. 25,000원이요. 맛있게 먹고 예수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안녕.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가자, 가자, 가자. 자, 다 됐어요. 이제 단추만 달면 돼요. 자, 단추 다는 거는 해볼까요? 단추 다는 거 한쪽만 해보겠습니다. 단추 다는 거는 세 개 하나 더 자, 단추 다는 거는 한쪽만 해보겠습니다. 자, 실을 네 집을 끼고요. 얼마를 해야 되는 거야? 기장 올리고 소매 올리고 어깨 줄이고. 자, 실을 네 개를 끼었어요. 단추 구멍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낀 데다가 이렇게 바늘을 집어넣고 단추를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단추 달 때는 여기서 1인치 반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딱 이 정도 딱 올라가면 돼요. 1인치 반, 1인치 4분의 1 정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놓고 여기 이 사이에 8분의 1 정도만 떨어주면 돼. 떨어주면 돼요. 원래 달아있던 대로 달아주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볼 때 원래 달아져 있던 거를 딱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추를 달면서 실을 제대로 안 풀었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바늘을 뒤로 올리고 하나 달았죠. 그럼 또 요거를 이렇게 나란히 놓으세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그대로 이렇게 꿰매줍니다. 그래야 단추가 나란히 달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달리면 단추가 삐뚤어지면 이렇게 제자리에 딱 이렇게 돌리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추 구멍을 이렇게 실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나란히 또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또 달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주고 돌려서 단추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또 달아주고 이렇게 달아주고. 그리고
한 개 더. 또 이렇게 단추로 선을 이렇게 딱 대고 지금 세 개 달았죠. 그다음에 또 한 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또 얹어 그 자리에다 얹어서 또 이렇게 구멍으로 또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달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떨어지지 않게 단추를 제자리에 딱 고정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네 개가 나란히 붙게 이렇게 잘 달아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아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뒤로 놓아서 이렇게 해서 단추 실을 흔들 때는 이렇게 실 사이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넣어서 마지막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 돼요. 자, 한쪽만 달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섬에 올리기 해봤습니다. 단추까지 달았네요. 단추도 이쁘게 잘 달아졌죠? 예, 끝나고 예주름은 없어졌습니다. 자, 이 섬에 너무 많이 올려서 3인치 이상 올리면 없어져 버려요. 자, 이렇게 해준다는 거. 자, 여러분 잘 배우셨습니까? 만약에 섬에 기장을 많이 안 올릴 때는 예주름을 만들어줘야 되죠. 자, 이 경우에는 예주름을 안 만들고 올려줬습니다. 자, 너무 많이 올리는 거는 3인치 이상 올리면 예주름 분량이 없어져서 예주름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양만 단추만 달아준다는 거. 여러분 잘 배우셨나요? 자, 어수선 교실 71번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